제가 갈 곳이 어디냐면 센베로라고 해가지고 천엔에 맥주라든지 하이볼이라든지 일본 소주라든지 뭐 일본에 있는 거의 뭐 모든 술을 다 세 잔 안주 하나 요렇게 먹는 데도 있고 보통 코인을 4개 주거든요 천엔에. 그럼 그 코인 4개로 음료수를 먹어도 되고 술을 먹어도 되고 안주를 먹어도 되고. 헤이바 도올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아케이드 상가가 있거든요. 이 아케이드 상가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센베로 거리가 있더라고요. 센베로라는 게 보통 맥주 한 잔이 500엔인데 뭐 싼데 가도 300엔이고 그래도 뭐 네 잔 먹으면 1200엔인데 여기에서는 1000엔에 먹을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싼 거죠. 아 그리고 여기 파란 거 있죠. 파란 이 스티커. 파란 스티커가 오키나와 오시면은 숙소를 잡을 거예요. 그럼 숙소에서 쿠폰을 주거든요. 쿠폰이 보통 한 장에 1000원인데 그게 보통 쓴 가격에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나 봐요. 그래서 그 파란 색깔 스티커 붙어 있는 그런 곳이 티켓을 쓸 수 있는 곳이에요. 음식점도 있고 술집도 있고 특산품 파는 곳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게 하부시라고 해가지고 뱀이 있는데 뱀 종류 중에 허브라는 뱀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허브시라고 해가지고 여기 뱀술이 여기서는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입니다. 간판이 좀 널브러져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센베로 아까 얘기했던 천엔의 술과 안주를 즐길 수 있는 뭐 이런 느낌의 가게들이 있어요. 도쿄의 아메요 고멘키로. 해보세요. 와 호밥 이런 것도 팔고. 그리고 센베로 여기를 잘 아셔야 되는 게 가게마다 안주가 다 틀려요. 닭꼬치를 파는 데가 있고 초밥을 파는 데가 있고 막 대만 요리 파는 데가 있고 안주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안주 가게를 꼭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일본어를 못해도 그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데를 잘 찾아가지고 먹어야지 괜히 뭐 센베로 한다고 해서 그냥 앉았는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안주라든지 바라지 않는 안주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분위기가 어렵네. 여러분들 센베로의 분위기입니다. 센베로 베로베로가 이제 술이 취한다. 그리고 생이 생엔 천엔에 그래서 센베로 천엔에 술을 취하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천엔에 안주 하나에 술 세 잔 뭐 생맥주라든지 레몬사와라든지 뭐 하이볼 이런 거 해가지고 보통 먹는데 여기가 오키나와 센베로 여기가 원조라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원조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우에노 같은 경우에는 가게가 뭐 한두 군데 이런 식으로 작게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센베로 천엔에 술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런 가게들이 오키나와처럼 붙어 있거나 뭐 이게 센베로 거리 같은 그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진짜 센베로 전문 가게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도 먹고 하네요. 그리고 안주 하나에 술 세 잔 이렇게 해서 천엔 한국 돈으로 만 원 이렇게 생각하면 비쌀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일반적으로 일본 이자카야라든지 이런 데서 맥주 싼 것도 한 4,500엔 정도 하는데 비싼 거는 뭐 6,700엔도 하고 실질적으로 보통 500엔이라고 봤을 때 맥주 두 잔만 먹어도 천엔은 그냥 넘어가는데 천엔에 맥주 세 잔에 안주 하나 먹을 수 있으면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싼 게 맞거든요. 일단 가가지고 센베로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죠. 안주 하나에 맥주 세 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좀 먹도록 할게요. 이거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연베로 도링크라고 해가지고 생맥주도 가능하고 소주도 가능하고 사와도 가능하고 와인, 적포도주, 백포도주, 오차와리도 있고 오키나와 라이아리스 와리도 있고 하이볼도 있고 차미슬도 있네요. 차미슬은 복숭아 글라스랑 그레이프루스랑 마스켓, 샤인머스켓이 있고 과실주도 있고 콜라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네 잔? 세 잔을 먹고 안주 하나를 먹어도 되고 안주는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대만 요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디저트도 있고 튀김 종류도 있고 여기 보시면 회수권 같은 게 한 장이라고 하잖아요. 한 잔을 미리 시킨 다음에 이렇게 코인 3개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코인 3개로 술 시킬 때마다 한 개씩 주고 안주 시킬 때마다 하나씩 주고 그래서 안주를 4개 다 먹어도 되고 술을 4잔 다 먹어도 되고 코인 하나에 술 한 잔 OR 안주 하나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이볼 한 잔에 원래 500엔 정도 하는 걸 300엔에 먹을 수 있는 거죠. 300엔에 거의 반값으로
원래는 250엔인데 샌베로는. 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맥주하고 이런 것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샌베로 한 잔 클리어. 확실히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일본 경제가 안 좋다는 걸 이런 걸 보면서 느낄 수 있어요. 싼 걸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그다음에 메리죠. 왔다. 이게 우미부도입니다. 우미부도. 바다푸도라 그래가지고 먹으면 톡톡톡톡 소리가 나요. 소리가. 여기 간장이 제가 알기로는 폰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포도를 찍어서 먹는 거예요. 소리가 오독오독 소리가 나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포도 알맹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바다에서 나는 포도다 그래서 우미부도라고 하는데 미역 종류죠. 미역 종류.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무슨 맛이고? 오독오독오독한 식감이 나긴 하네. 오키나와 왔으니까 오키나와 맥주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형님들 오리온 생맥주인데 오리온은 오키나와에서만 먹을 수 있는 오키나와 맥주입니다.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먹어야지. 아오나이타메. 알겠습니다. 이게 뭐 아오나이타메라는데요? 이거 안주가 이런 거 원코인이 300원이니까 안주도 300원 정도에 맞게 나와요. 먹어볼게요. 모닝글로리. 나쁘지 않네요. 청경채 미니 버전인데 간장이랑 마늘 넣고 그 위에다가 파란 야채 넣어가지고 볶았어요. 딱 그 맛이요. 젓갈. 맛은 있네. 요거는 형님들아 안주 300원 치고 괜찮지 않을까? 닭고기를 양념에다가 양배추랑 볶은 것 같은데. 확실히 향신료 향이 세네요. 하이볼 한 잔에 300엔에 먹을 수 있으면 싼 거거든. 형님들아 마파두부다. 와 마파두부 원코인 300원. 와 양 보세요. 여기 있는 게 다 시커먼 게 이게 다 고기 덩어리거든요. 이거는 진짜 혜자다. 마파두부. 향신료 뭐야. 그냥 대만이야 대만. 향신료 향이 빡. 맛있어. 마파도 맛있네. 샌베로 한번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우에노에서도 샌베로를 먹었었고 여기에서도 샌베로를 먹어봤는데 확실히 우에노는 샌베로라고 하는 게 가게가 그렇게 많은 가게 중에 몇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애초에 그냥 샌베로 자체가 거리 자체가 전부 샌베로로 돼 있는 걸로 봐서 오키나와가 샌베로 원조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또 이동을 해가지고 맛있는 곳이 있다면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할게요.